흔히 우리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이제 만나서 뭐 점을 봐주고 이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이제 남편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엄청 많죠. 예, 본인 와이프분을 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그 좋은 배우자 뭐 만나는 방법 없나요, 혹시? 이거를 뭐한 번에 뭐 좋은 부인 만나는 법, 좋은 남편 만나는 법, 이걸 한 번에 말을 할 수는 없고요. 일단 중요한 거는 좋은 부인을 만나는 법이 뭐냐면은, 이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. 사람이 인연이란 게뭐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,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이게 뭐 망국적으로 다 통하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서로가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, 이게 이해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마음으로 교류가 돼야 사람 사이도 발전을 하는 거고, 또그 발전을 끝으로 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건데, 일단 남자의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자예요. 왜냐? 남편들이 잘 되는 이유가, 왜 흔히 말해 여자의 내조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왜 옛날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, 아, 나는 우리 부인 만나고 잘 됐어. 우리 뭐애 낳고 잘 됐어. 막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부인 소관이거든. 근데 다만 남편들이 남자의 입장에서 좋은 부인을 만나는 가장 시기적절한 시기가 있어요. 이게 뭐 보통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뭐 점을 보실 거 아니야. 점을 보러 다니시다 보시면 홍기라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홍기도 중요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부족한 사주를 채워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. 흔히 말해 그러신 분들이 있어. 내 사주가 직장인 사주야. 근데 부인이 사업을 할 사주거나 뭔가 운영을 한다거나 뭔가 금전의 흐름이 되게 사업 재수가 크신 분이야. 그러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인의 운대가 시소타기를 해서 남편한테 옮겨간다고도 해요.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좀 보시는 분들이나 믿음을 조금 가지시는 분들은 돌아다니시면서 궁합을 좀 보세요. 그래서, 아, 내 부인 사주가 어떤지, 자기만 잘 살려고 막 나만 잘 돼야 돼, 이게 아니라 이 부인의 사주를 조금 잘 풀어서 나랑 합이 맞는지,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인의 사주에 금전이 있어서 이거가 같이 옮겨지거나 흔히 말해 같이 공생을 할수 있는지, 이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보셔서 그러한 짝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시는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 사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방살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은 자손이 없어. 근데 또 여자 사주에 화합살이 있고 또 하나는 자손이 많아. 되도록이면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. 자손을 많이 낳을수록 그 집이 잘 된다, 그 집에 복이 있다, 그 집에 먹을 게 있다,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여자의 사주를 봐. 그래서 이 여자의 사주에서 자손이 많은지, 뭐 하는지, 이런 거를 조금 눈여겨보시고, 이런 거를 좀 물어보셔서, 그러한 여자가 있으면은 내가 조금 점치고 뒀다가 같이 손을 잡고 한 가정을 이룬다면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아내를 얻었다, 좋은 복을 얻었다,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. 왜요? 아니, 혼자 상상했죠. 알겠습니다.